자, 이 문제는 EX 빼기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X, 요거를 만족하는 XY가 요 조건을 만족한 모든 X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A와 B를, A, B, C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모든 XY에 대하여서 이거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풀이는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로 항등식을 만들자. 그래서 Y는 첫 번째 풀이에요. y는 2x 빼기 1.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a의 x제곱 더하기 b의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x의 빼기 3의 2x 빼기 1 플러스 c는 0이. 이게 뭐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자. 뭐 이래 되지. 자, 그러면 x제곱의 계수를 한번 찾아봐요. 여기는 a고 여기는 4b고요. 그다음 x계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b고 여기는 마이너스 6x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4x고요. 상수는 얼마냐? 여기는 b였고 여기에서는 더하기 3 더하기 c잖아. 자, 이래서 이제 알수 있는 게다 계수가 0이어야지 x에 대한 거. 그럼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0이잖아. B가 마이너스니까 2잖아요. C는 마이너스 2고. 그다음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니까 A는 4지. 그래서 답은 A 빼기 B 플러스 C 값은 어떻게 되나? A는 4,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니까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한 가지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어떤 게 좋을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풀이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이건 X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요 조건 만족하는 거면 어떤 것다 되지. 우리는 항등식은 수치 대입이 있고 계수 비교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 우린 계수 비교를 했는 거고 수치 대입이 좋지 않나? 자,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X에다가 나는 0을 넣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될거 아니야. 왜 0을 넣냐? 그럼 0 넣으면 이게 좀 편안하게 없어지잖아요. 0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b고요. 0 넣고 마이너스 더하기 3 더하기 c는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뭘 넣자? x에. x에, x에다 뭘 넣을까? 1, 1 넣으면 이제 되는데. 1, 1 넣을까? 자, 1, 1 넣어봐요. y에 1을 넣으면. 자, 1 넣으면 a 더하기 b, 1 넣으니까 얘가 얼마? 1 넣으니까 2 빼기 1이니까 3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0이잖아. 요 조건에서 왜 괜찮냐면 b 더하기 c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고 하고 요거 다는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 4가 나오죠. A가 4 나오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A가 나왔으니까 식한 개만 더 나오면 되니까 주어진 거에다가 X에 뭘 넣어? 이제 X에다가 식 하나를 세워야 되니까 X에다가 뭘 구하는 거야? 지금 C 구하는 거지? X에다가 2분의 1 넣고 Y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4분의 2잖아? 난 b에 0이니까 y에 0 넣으니까 없어지고요. 여기 2분의 1 넣으니까 1이고 y 0 넣고 더하기 c는 0이잖아. 근데 a가 4니까요. c는 얼마? 마이너스 2지. c가 마이너스 2니까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 a 4 b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형태.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 또 할까? 심심하니까. 다음 세 번째 풀이는 어떨까요? 자, 세 번째 풀이는 요거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항등적으로 항상 이용되는 거잖아.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요.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ex 빼기 3y 더하기 c라는 놈이 얘를 인수로 갖더라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 아니야? 그럼 이게 0이면 얘가 ab가 뭐 같든지 다 0 되잖아. 요 조건을 만족하더라라는 거 확인을 해주면
이제 뭐,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남았잖아. 인수분해 하는 게 남았는데, 잘 보면요.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없어? XY양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곱해서, 이게 XY에 대한 1차인데, 곱해가 XY양이 없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형태들이 합차돼가지고 XY양이 사라져야 되는 형태. 그래 되니까, K의 2x 더하기 y 이런 형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에다가 c가 되니까 마이너스 c 되는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요시가 요시 곱하면 합차되어서 xy형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이 상태에서 뭘 구하는 거야? 개수를 비교해서 1차항과 1차항을 비교하고 상수는 확인을 했고요. 최고차항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야? 2x제곱 2, 4k가 a지. a는 4k. 아우, 힘드네. b는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b는 마이너스 k고. 뭐 c는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2와 3을 나오는 1차항을 비교해 보면 되잖아. 1차항. 자, 보자. 1차항은 어떻게 돼요? 2x니까 여기서 2x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아이, 참 힘들다. 마이너스 2c. 이 x 구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k가 2예요. y는, y항은 이렇게 가니까요. cy고, y는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k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나? 참 힘들어. 다 했는데. 일단 상수항은 다 해결했고. 다 했잖아. 자, 요렇게 해서 쳐다보면은 뭐가 나오지 않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연립하면 되네. 에이가. 여기는 뭐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K는 1이잖아. 둘이 다 하니까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니까 K는 1이에요. K가 1이니까 A는 얼마야? 4고. 아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K가 1이니까 K에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 자, 확인. 어떤 게 나올까? 세 가지 용어인데 이러한 1차의 경우면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상황 이용해서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좀 잘못 풀어가. 뜸이 그리는 거니까. 뜸 들였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거는 난 수치 대입이 제일 좋아요. 센스 있게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풀이는 한 문자 소고하여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 오늘 여러분 판단해 주면 됩니다.